안녕하세요. 하루를 시작하는 오늘의 띠별 운세 아나운서 김효정입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이번 주말은 주말 같지 않은 주말이었죠. 세월호 침몰 사고를 애도하기 위해 전국 곳곳의 지역 축제와 행사가 잇따라 취소됐습니다. 주말 극장가는 눈에 띄게 한산했고 북적이던 야구장도 응원 없이 숙연했습니다. 이렇게 온 국민이 슬픔에 잠긴 주말이었는데요. 이 와중에 진도 팽목항에서 기념 촬영을 하는 관광객이 있는가 하면 참사를 악용한 스미싱 문자까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몰상식한 행동과 각종 사기, 유언비어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은데요. 실종자 가족들이 두번 상처받지 않도록 정부에서 강력하게 대응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4월 22일 화요일 오늘의 운세 베스트와 워스트.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베스트 3입니다. 첫 번째, 호랑이띠 1986년생입니다. 그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사람이 나타나 행운을 선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양띠 1967년생입니다. 작은 노력으로도 큰 행운을 얻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놓치지 말고 기회를 잡으셔야겠습니다. 세 번째, 원숭이띠 1968년생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오랫동안 원하던 일들이 결실을 맺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베스트 운세에는 어떤 스타가 있을까요? 요즘 JTBC 드라마 밀회에서 김희애 씨와 19세의 나이차를 극복하고 격정 멜로를 선보이고 있는 배우 유아인 씨, 바로 86년 호랑이띠 되시겠습니다. 유아인 씨, 오늘은 그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사람이 나타나 행운을 선사한다고 하네요.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워스트 3입니다. 첫 번째, 쥐띠 1948년생입니다. 오늘은 아군보다 적군이 더 많습니다. 자중하고 조심스러운 하루를 보내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토끼띠 1975년생입니다. 이웃이나 동료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민첩한 대응을 하셔야겠습니다. 세 번째, 돼지띠 1971년생입니다. 구슬 수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행동을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의 워스트 운세에는 어떤 스타가 있을까요? 요즘 이분 국민짐꾼으로 시청자들의 무한 사랑을 받고 있죠? 통역사의 내비게이터의 요리사까지, 꽃보다 할배의 준비된 짐꾼, 배우 이서진 씨, 바로 71년 돼지띠 되시겠습니다. 이서진 씨, 오늘은 구설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특별히 행동을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4월 22일 하루를 시작하는 오늘의 운세 베스트 워스트였습니다. 다들 마음에 드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편을 잃은 아내를 칭할 때는 과부라는 단어가 있고요. 아내를 잃은 남편을 칭할 때는 호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잃은 아이를 칭할 때는 고아라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을 잃은 부모를 칭하는 단어는 없는데요. 그 괴로움을 표현할 단어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삼킨 차디찬 바다 앞에서 기도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부모의 마음. 겪어보지 않고는 그 누가 다알수 있을까요? 세월호 실종자 학생들이 기적처럼 꼭 살아 돌아오길 기도하겠습니다.